자, 오늘은 이 맹판맹리 거의 뭐 실전풀이라 할 정도로 좀 뛰어난 맹주를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처음 맹판을 접했을 때 제가 지금 푸는 이 사주를 보고서 제가 놀랬습니다. 놀래고, 야, 정말 이 정도 수준이면은 내가 중국까지 가서 맹파 원저자를 만나서 공부해도 되겠다라고 느낀 맹주가 지금 소개하는 이맹주입니다. 그만큼 저는 이맹주를 보고서 저는 놀랬습니다. 자, 사주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분석해낼 수 있는가 하고 저는 놀랬기 때문에 중국행 내가 비행기를 내가 탔습니다. 그 계기로 인해서 한국의 당근업성생의 그 맹파맹리가 한국에 계속 이렇게 전파가 되고 있죠. 그리고 올해도, 2018년 올해도 맹파 원저자가 한국에 와서 또 강의를 하고 갔습니다. 이 강의 내용에는 또 초창기 2002년도경에 처음 출판될 때그 맹파 맹리하고 지금하고서는 또 많이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뭐 그만큼 수준이 올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중에서는 옛날 맹파 맹리, 2002년도, 3년도에 나온 그 맹리만 생각하고 이렇게 터부시하고 이렇게 하신 분도 있는데, 자, 그러나 지금이 많이 올라와 있다는 거요.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실전에 써봐서 맞나 안 맞나 아마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은 아마 맹파맹리의 그 우수성을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직접 사주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부친이 처가 네 명이네요. 자, 이걸 어떻게 잡아내는지, 이거 사주로 잡아낼 수 있는지 할 때요, 이게. 자, 본인 사주에서 부친의 상황을 보는 겁니다. 이 맹파맹리가 이렇게 뛰어납니다. 본인 사주에서 자식의 상황, 본인 사주에서 부모의 상황 잡아내는 것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맹파 잘하신 분들은 그냥 사주 넣으면은 그냥 뭐 자식 상황, 부모 상황, 뭐 자기 상황 말 필요도 없이 그대로 탁탁탁 읽어냅니다. 그래서 온 분들이 많이 놀래기도 합니다. 자, 계사, 경신, 계축, 무호가 있어요. 무호. 어때요? 자, 예사죠. 일단은 우리가 중심이 부친이 처가 네 명이라고 그랬죠. 원국에서 그러면은 원국에서 아버지를 한번 찾아보자. 아버지. 누가 아버지? 누가 아버지일 때? 자, 일간이 계수기 때문에 재성을 우리 아버지로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재성이 어디 있습니까? 연지의 사화가 있고 시지의 오화가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아버지일까 할 때? 그럼 우리가 이렇게 머리에 편재가 아버지라고 머리에 박히신 분들은 당연히 요 시지의 오화를 편재 아버지로 보잖아요. 그럼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부모 육친을 잡아낼 때 마찬가지로 뭐 궁이 우선이고 부모 궁이 우선입니다. 부모 궁이 우선이고 부모 성은 그 다음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부모성이 나타났을 때 부모군과의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살펴봐야 돼요. 자, 여러분. 그럼 여기서 사화를 아버지로 볼까요? 오화를 아버지로 볼까요? 했을 때는. 누굴 아버지로 볼까요? 그럼 기본적으로 부모 자리를, 연어를 부모 자리로 보잖아요. 연어를 부모 자리로. 그럼 부모 자리에 요 사화가 앉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오화를 아버지로 안 보고, 요 사화를 이렇게 부친으로 본다는, 이 아버지로 본다는 거예요. 사화를 아버지로 본다. 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그러면 사화를 아버지로 보면은 또 다른 곳에 또 아버지가 또 어디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맹파명리에서는 우리가 차상이란 말이에요. 차상이라. 상을 빌린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차상. 차상. 상을 빌린다라고, 차상, 빌릴 차자, 상을 빌린다는 얘기를 많이. 이런 것들이 눈에 보여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고수들이, 이게 고수들만 보이는 거예요, 고수들만. 자, 사화가 아버지면은 사가 무로 올라갔잖아요. 사가 무로 올라갔잖아요. 사가 무로 올라갔죠? 그럼 무토는, 이렇게 사가 무를 보면은 원시이고, 무가 사화를 보면 내 녹이잖아요. 그 사화 무로 하나의 같은 거예요, 같은 상. 그럼 이 무토도 이렇게 내가 아버지로 본다는 거야. 무토도 아버지. 자, 이 말은 상을 빌린다는 거. 상을 빌린다는 같은 오행이잖아. 같은 오행,
동일한 오행이나 이런 원신과 녹관계, 이런 원신과 녹관계일 때는 상을 서로 빌릴 수 있다라고. 하나의 같은 상으로 본다는 거지. 사화가 아버지면은 요 무토도 내가 아버지다라고. 나 그럼 어때? 그러면 이렇게 아버지 입장에서, 뭐 무게 자, 이 계사 자합을 하잖아. 그러면 내가 이게 아버지의 일처가 되죠. 일처. 또 아버지 입장에서 사신합을 하잖아. 그러면 이 경신은 이처. 이처 되죠. 그럼 여기 무토 입장에서 또 이렇게 무기합을 하잖아. 그럼 이거는 삼처. 또 축 중에 요 또 개수가, 이 무기합을 하잖아. 그러면 이거는 사처가 되죠. 사처. 자, 여러분, 요거 이해됩니까? 자, 부친이 처가 네 명이래. 그럼 이걸 어떻게 잡아내는지. 먼저, 원국에서 아버지를 잡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간 입장에서 재성을 아버지로 본다 그랬죠. 잡아낼 때, 연지의 사화가 있고 시지의 오화도 있어. 그러면 누가 아버지일까요? 그럼 우리가 궁이 우선한다. 연월은 부모 궁이잖아요. 부모 궁에 사화가 앉아있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 사화를 아버지로 본다는 거예요. 이 오화를 안 보고. 여기도 오화는 내 부모 궁과 관련성도 없어. 이게 천당하고 있고. 자, 그러면 이게 사화가 아버지면 사화의 원신은 무토고 무토의 녹은 사화라는 거지. 그럼 이건 이제 서로 상을 빌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을. 하나의 또 같은 상이다. 그러면 이 무토도, 이렇게 아버지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버지 입장에서 이렇게 무게합, 계사 자합하고, 이거 합하고, 무게합, 하잖아. 이렇게 아버지 하나에, 뭐, 부친이 처가 네 명. 아버지 하나에, 아버지 한 명에 처가 네 명이다. 아니, 이게 엄마가 네 명이네. 그러면 자기는 어디에? 자기 친엄마는, 여기서 갱시, 왜 갱시 자기 친엄마일까요? 나의 DNA가 축에, 축은 금에 임묘되는 거잖아요. 이 갱신은 축에 임묘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 갱신과 축은 나하고, 나의 DNA가 요 갱신하고 내가 일치된다는 거지. 나의 친엄마는 갱신이 나의 모친이다. 나를 태어나게 모친이다. 라고 이렇게. 자. 일단 여러분 어떻습니까? 디테일하게 좀 이해됩니까? 이렇게 명판명리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사주를 풀어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명판명리가 여러분이 생각할 것과 달리 중국 본토는 말할 것이 없고 대만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이런 데서 암암리에 많은 사람들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판명리 관련 책들이 많이 좀 나오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고수가 되고 맹리로 내가 밥을 먹고 살겠다라고 하시면은 맹판 맹리에 집중해서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기존 맹리와 다른 뛰어난 장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고생했습니다.